초구에 좀 실투성 공이 왔는데 놓쳐가지고 좀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다리를 끌고 치는 타자인데 투수가 공을 던지기도 전에 다리를 끌어가지고 타이밍이 아예 안 맞는 상황 속에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친게좀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. 사실 좀 편안하게 접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분위기 끌어올리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좀 맞춰가서 슬라이딩 하면서 잡은 것 같아요.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성적이 달라졌고요. 네, 성적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자신감이 많이 붙어서 타석에서 좀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제가 좀안 좋은 부분을 캐치를 했는데 좀잘 바뀌지가 않아가지고 연습할 때부터 계속 신경 쓰면서 또 코치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 좀 많이 바뀐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서 그렇게 5월달에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언론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사실 제 걱정이 제일 많거든요. 잘 지내고 있어도 사실 좀 걱정이 먼저 있는 스타일인데 걱정은 저 혼자만 할 테니 팬분들은 걱정 안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. 헬멧 업체에서 스티커 뒤에 붙이라고 주셨는데 새 헬멧으로 교체를 하면서 이 스티커를 붙이면서 성적이 좋아지더라고요. 네잎클로버의 행운이 저에게 온것 같습니다. 지금 좀 괜찮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고요. 좀 다시 안 좋아졌을 때 그때 가서는 염색을 할지 아니면 머리를 자를지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수고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